폭폭 치는 더위에 도심 가까이 있는 계곡의 야영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장 이용도 안 하면서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 일부 얌체족들 때문에 야영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가 운영하는 금오산 계곡의 무료 야영장. 수백 개의 텐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나무 아래에서 물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오고 싶네요. 오늘 밤에도 또 오고 싶네요.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이곳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에서 야영을 하는 즐거움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는 사람에 비해 텐트를 칠 자리가 좁아 마땅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빈 텐트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계곡 가까이나 산속과 같은 좋은 자리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이렇게 빈 텐트의 주인들은 주로 주말이나 자기들이 필요한 때에 이곳에서 보낸 뒤 텐트를 철거하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야영장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시민들도 부지깃습니다. 차라리 유료로 운영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3일 전 왔는데 그때 오니까 사람이 아예 거의 한 10동 치면 한 8동 없었어요, 사람. 그 정도로 없어갖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오래된 텐트들은 철거하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걷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원관리사무소 측의 미지근한 대응도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도 하고, 이제 안내문도 이제 역할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무료 야영장을 자기 별장처럼 생각하는 일부 얌체족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